안녕하세요. 이 A7S2의 어두운 곳에서의 AF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 DS1에 A7S2를 얹어서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네, 이번 촬영은 A7S2한테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주변에 복합적인 빛도 있었고, 대상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, 그거를 AF가 따라가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좀더 빠른 AF를 위해서 세팅도 FHD로 이렇게 바꿔보고 했는데도, 뭐, 4K랑 찍을 때 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뭐, 그래도,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고감도가 빛을 발하는 게 그거는 느낄 수가 있었고, 뭐, 몇 컷이지만 이렇게 살린 것도 있으니까, 뭐 그거는 또 따로 영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, 다음번에는 조금 더 뒤심있는 상황과 또 낮에 주광에서 이렇게 충분히 빛이 있을 때, 그때도 AF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